안녕하세요, 플라아트입니다. 이건 3D 프린터로 만들어본 미니 농구대입니다. 슛! 본 영상은 전반부는 프린터 리뷰, 후반부는 이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킹룬 KP3 프린터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 버전입니다. 왼쪽이 이전 버전, 오른쪽이 프로 버전입니다. 둘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크게 다른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전 버전은 파워가 이렇게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프로 버전은 이렇게 밑으로 장착되어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Z축이 보강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앞뒤로 움직이는 Y축이 한 줄이었던 레일이 두 줄로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벨트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필라멘트 감지 센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빌드 사이즈가 2cm 더 커져서 가로 세로 높이 20cm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개봉하면 절반 이상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X축 기둥만 잘 세워서 볼트로 조여주면 되고요. 유리베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킹룬 공식 채널에 조립 과정 영상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조립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조립 과정은 위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110V인지 220V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로 책받침처럼 얇은 평면을 프린팅해 보고 있습니다. 베드의 전체적인 면을 사용해서 얇게 프린팅을 해보는 거죠. 균일하게 프린팅이 잘 되었습니다. 레벨링이 잘 됐다는 얘기죠. 킹룬은 입문자들이 사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벨링은 노즐이 프린팅이 고르게 되도록 수평을 잡아주는 작업입니다. 포스트잇의 두께가 0.1mm 정도 되기 때문에 포스트잇의 종이가 노즐에 살짝 닿을 정도만 만들어주면 적당한 높이가 됩니다. 딱 붙으면 필라멘트가 녹아서 흘러나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흘러나올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베드 아래쪽에 노란색 레벨링 노블 돌려서 조정합니다. 수동 레벨링이죠. 시계방향으로 돌릴수록 베드가 위로 올라가서 노즐과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돌리면 공간이 멀어지는 거죠. 레벨링 하시기 전에 이렇게 수평계를 사용해서 바닥이 평평한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책상 위에 둘 텐데 책상의 수평을 이렇게 종이라도 괴서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조이고 있는 저 노비 Z축 리미트 볼트인데요. 구성품에 두 개의 볼트가 들어있긴 한데 두 개 다 적당한 높이가 아닙니다. 잘라서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주 꽉 조이면 레벨링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초보자가 구매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길이에 맞는 볼트만 삽입해주면 되는 문제라 제작사에서 이 부분만 좀 수정해주면 좋겠습니다. 프로 다음 버전으로 바로 S1이 출시되었는데요. 다른 부분은 모두 동일하고 Y축에 LM 가이드 두 개가 채용된 것이 S1입니다. S1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킷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이것을 장착해서 S1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죠. 조립을 하시려면 규격에 맞는 육각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이 장착 조립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조립되어 있는 프로 S1 버전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쪽을 해체해서 LM 가이드 두 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이 업그레이드 킷 조립 방법은 킹룬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업그레이드 킷에 피스의 개수가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칸씩 자리를 비워서 만들었습니다. 좌우의 간격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립하였습니다. LM 가이드에 맞는 베이스를 장착해 주어야 되죠. 이 부품에 딱 맞는 피스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피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볼트나 피스들이 없는 부분들은 저한테 보내진 것만 그런 건지 원래 그런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벨트에 잘 걸어주고요. 해체할 때 역순으로 이 부분은 조립해주면 되죠. 벨트에 적당한 텐션을 만들어주죠.
베이스가 장착이 되었고요. 덜렁거려가지고 들어있는 건 너무 길어서 길이가 남아가지고 들뜨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짧은 피스를 체결해 주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업그레이드 킷의 구성품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쉬운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조립이 돼서 나오는 S1 버전을 구매하시던가 프로를 사용하시더라도 굳이 업그레이드 킷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는 Y축 리니어 가이드가 없는 프로 버전도 출력은 잘 되었었으니까요. 이제 배드만 고정해주면 되겠습니다. Y축 LM 가이드 완성됐습니다. LM 가이드의 높이 때문에 리미트 스위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다른 프린터로 작은 부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존 볼트의 높이를 살짝 높여주었는데요. 하단부터 꼭대기까지 높이가 3.7cm 정도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3.7cm는 제 기준이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레벨링이 되면 출력은 잘 되는데요. 농구공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내친 김에 귀여운 농구대를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브러쉬를 사용해서 실사 비율 농구대가 아니고 조금 카툰? 좀 귀여운 카툰 비율로 농구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실사풍의 모형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FDM 프린터로는 표현에 좀 한계가 있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레진 프린터가 무조건 더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각자의 용도가 따로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린터 회사들이 FDM 프린터 협찬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신데 제 채널명이 플라아트의 그 PLA가 FDM 필라멘트를 상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덕분에 최근에 FDM 프린터를 좀 많이 사용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발전 가능성도 많고 또 매력이 있는 분야라 상당히 뭐 재밌게 해보고 있습니다. 퓨전 360에서 이제 부품을 분할해 줬고요. 큐라에서 슬라이싱 한 다음에 프린팅 하였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긴 것들은 대각선으로 배치해주면 되죠. 이 부품은 농구대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흰색으로 칠해줄 건데 이제 흰색 필라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흰색으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구니 부분은 좀 붉은색으로 도색하였습니다. 도료는 바이오 아크릴로 도색해 주었고요. 도료를 건조시키는 동안에 이제 조립을 해줍니다. 접착 후에 이제 틀어지지 말라고 고무줄로 고정해 주었습니다. 백보드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주었고요. 네, 이렇게 농구대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농구장 바닥을 컬러 프린팅 해주었습니다. MDF에다가 풀칠해서 붙여주었죠. 이게 이제 실사 비율이 아니고 카툰 비율이기 때문에 좀 작게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농구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농구선수 피규어가 왜 없냐 싶을 텐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레진 프린터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합니다.